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ODS 교식회로 투어 시작합니다. 이제 몇 화인지도 까먹었어요. 6화지 아마. EOTI 특별 회의실 리브할. 과연 아이도네우스 섬의 메테오 3를 해독하고 있던 EOTI 기관이 인형 기동병기 아모드 모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양산해가지고. 예, 당신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런 거군요. 아, EOT구나 여긴 그냥. 예. 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같은 거지. 예, 트럼프 같은 거예요. 내가 뒤에서 지휘를 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니브할. 아니야, 게스트랑 교섭을 하던 당신이 그런 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건은 EOT야 특별 심의회 감독 부주의가 아닙니까? 13명으로 구성된. 비안을, 그러니까 저 비안 박사를 위험시해가지고 감시하고 뭐 그러는 기관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거기다 비안의 연설로 당신들이 숨겨왔던 게스트, 즉 이성인의 존재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예, 문제는 없어. 정보 조작을 하면은 민중들은 속이기 쉬워. 그럼 DC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예, DC가 그거죠. 지금 비안 박사가 지금 쿠데타를 했는데 걔네들 부대. 예, 그냥 일개 조직의 세력 따위, 연방 정부나 연방군에 앞에서는 무력해. 예, 진압해 보이겠다. 예, 그건 무리입니다. 예, 칼 스트레제만 의장. 거기다 당신들 EOT 특별기관을 특별심의회를 좋게 안 보던 콜로니 통합군이 비안 박사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식이 빠르구만. 그들이 제휴권을 주게 되면은 연방군은 굉장히 사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군의 문제지, 우리들 EOT 특별심의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당신들의 의향은 알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본국에 보고해 둘 테니까. 흠, 개자식이. 슈트로제만 의장, 잠시만. 어떻습니까? 연방정부에 압력을 걸어.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규제를 최대한 서두르라 그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안의 반납보다 그게 더 중요 사항이야. 네, 알았습니다. 하지, 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사실 이때도 이제 슈퍼로봇 때좀 오지가 좀 아저씨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조짐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선 파일럿이 메인이니까 봐줄 만한 거지. 그러므로 레피나 인필드 중将 ATS 팀은 너에게 맡긴다. 네, 좀 특이한 놈들이지만 실력은 확실해. 잘 부탁한다. 네? 저게 좀 이상한 거야? 왜 그러나? 아니요, 아니요, 합류할 때 저분들이 도와주셨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해온 거 아니에요. 마케사즈 제도 진압작전의 결과는 참패다. DC의 태세가 모이기 전에 전격작전을 했는데, 그게 졌다고 해, 지금? 그들이 준비해둔 아모드 모듈 부대에 의한 반격은 생각한 것보다 셌고, 콜로니 통합군에 의한 군사 위성망의 장악이 문제가 됐습니다. 위성보다 장악했어? 혹시 우주 스테이션 코르무나도 장악했나? 지금 연방군은 눈과 귀가 완전히 반쯤 막힌 상태야. 어쩔 수 없군요. 우주에 체류하고 있는 군대 구할 가까이가 한 번에 반기를 들어버렸으니까. 망한 거 아니지? 지구 연방 망한 거 아니? 그리고 그것을 해낸 마이어라는 남자, 소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콜로니 통합군 대장이죠, 저 사람이. 마이어. 명문 군인 일족. 브란슈타인 가문의 이름은 장식이 아니었던 거지. 엘잠, 너는 극적인 시련을 주는 측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아이도네오 시성. 엘잠 소자. 여기가 DC의 본부죠. 여기서 원래 연구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부대를 만들어 버린 거지. 엘잠 소자. 아이도네오. 혀갖고야. 가만 있어. 아이도네오 시성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요새화는 거의 종료가 된 것 같군. 네, 연방군은 이 섬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과시는 패배의 원인이 된다. 조심해. 네, 새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조리장으로 좀 안내해주지 않겠나. 오랜만에 좋은 식재료가 들어와서 이 사람 요리를 잘하죠. 그럼 소문으로만 듣던 쇼자의 요리 실력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병사들도 기뻐하겠군요. 그냥 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준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 예, 변함이 없군. 엘잠 V 브란슈타인. 템페스트란 사람이죠. 예, 교도대 출신. 예, 로봇 모썸 만들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엘잠, 젠가, 템페스트 뭐 이렇게 있죠. 나머지는 나중에 나오면 설명하고. 템페스트 소자. 전황 어떻게 됐나? 동남아시아의 연방군 주요 거점은 거의 제압했어. 벌써 제압됐어? 우리들 DC는 극동방면에 계속 발을 뻗어가고 있지. 우리들 DC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은 좀 저항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콜로니 통합군에서 나와있는 몸. 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연방의 녀석들을 예, 다 죽여버릴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너야말로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소자, 저는 고집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가올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시련. 그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교도대는 해체, 그 후 적 아군으로. 그만해 엘잠에. 연방군 특수전기 교도대. 그때 나는 이미 죽었어. 지금은 지구 연방의 전복을 노리는 독재자의 천병에 지나지 않아. 뭐 됐어. 난 이제부터 출격한다. 출격? 어디로? 북미 랑그레이 기지로 간다. 남미의 침공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북쪽의 규모는 남쪽에 비하면 크지 않아. 한 번에 정리하려고 생각한다. 엘잠, 너는 총사령부로 가가지고 비안 총사에 총사한테 왔다는 보고를 해. 템페스트 소자, 뭐야? 당신이 싸우는 이유는 역시 복수다. 디신가 지금 이상으로 비행용의 상대가 늘어나게 되겠군. 공중 제어를 조금만 더 안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벌레형의 기체, 대충 정체는 알겠지만 그것도 하늘을 날고 있어. 빌트랩터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은 알투로 대공전투를 해낼 수밖에 없다. 여 오실래? 가티나 타라스크 중이? 뭐죠? 이게 알트야? 이게 알트냐?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 생각한 것보다 크네? 양쪽 어깨에 클레이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중 제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놈의 생명줄이죠. 아 말이 꼬여. 오늘 왜 이래? 특이한 시작기네. 넌 어떤 경위로 이걸 타게 되나? 중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직접 말하세요. 이 시작기 나한테 주면 안 되냐? 네? 나라면 좀 더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명령이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순순히 나오네. 애정이 없나? 자기 전용 시작기를 받았는데? 별로예. DC가 왔어? 큐스케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전에 쓰던 게스펜스터 그거 나한테 줘. 그건 제게 아닌데. 탑승 허가가 내려진다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심했다. 실은 이미 내 전용 컬러로 칠해놨어요. 그걸 벗더라지고. 네? 백은의 타천사.
연격의 비행대 전차대 전멸. 벌써 전멸했어? 척부대 제4 경계 라인을 돌파. 생각한 것보다 빨라. 각지의 연방군이 패퇴에 속출을 하는 것도 납득이 가는군요. 적부대 곧 최종 경계라인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맞이해줄까? 나 그런 거 처음인데 어디서 맞이한다는 거야? 젠가 소자. 그렇게 되면 뭐야 대수진밖에 없군요. 아이 뭐야 해석이 아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아이 그냥 넘어가요. 각기 출격. 저한테 대단한 번역을 기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최고의 멤버야지. 맵 위에서 위치를 변경해. 변경할 것도 없네요. 그냥 가. 그냥 가, 가. 오랜만에 PT, 거기다 전용 컬러까지. 역시 느낌이 달라. 뭐, 구형이지만. 아, 넘어가, 넘어가. 중이 그런 말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엑셀렌. 왜 아직 기지에 있지? 늦잠 잔 건 아니겠지. 여자는 저혈압이야, 표식해. 그건 그렇고, 진상은 라돈 박사의 시작기에 타라고 말을 들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시작기?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왜 나한테 시작기가 안 오냐? 뭐 그거에는 나의 개수 펜스트에 모션 데이터가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파일럿은 처음부터 엑셀렌이었어? 저기 소위는 ATX팀의 멤버니까 중위가 화낼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끄러워 라셀. 하지만 그 시작기도 전투에 나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그 뭐냐 테슬라 드라이브의 최종 조종에 시간이 걸린대요. 테슬라 드라이브? 적기가 옵니다. 아 이것도 존나 센데 이거? 역시 북미지북이지. 그 나름대로 PT가 꽤 많군. 뭐 시작기를 투입한 시점에서 바닥이 보이는 거겠지만 각기 적은 육전형의 기체뿐이다. 우리들 AM의 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적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털렸습니다. 사령부를 파괴하고 이 기지를 제압해라. 이 기체는 데이터에 없잖아. 신형인가? 분위기적으로도 지휘관용 기체 같아. 재밌군. 저놈은 내가 받아간다. 보고는 이상이다. 젠가 소자. 사령 그게 진짜입니까? 아쉽지만 그렇다. 저는 이대로 들어라. 지금 남미 쪽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군 기지는 DC, 에? DC 부대, 에? 일제 봉기에 의해서 제압당했다. 뭐야? 남미랑 호주가 망해버렸어. 에? 친 DC파 부대라니. 적은 아군에 있다는 거야? 에? 아, 아군이 배신했어? 그러다, 남미 지구가 적의 손에 떨어진 이상. 이 북미 지구는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된다. 알았습니다. 작전은 사령 불을 지키면서 여기 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적기를 섬멸. 그렇다. 엑셀렌 시작기를. 여자가 외출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 알지? 알았어. 박사한테 서두르라 그래. 아군은 한 기라도 많아야 돼. 너의 시작기에 테슬라 드라이브가 탑재되어 있다면 더욱. 알았어. 그러면 잘 부탁해. 5턴인의 템페스트기를 격추한다. 정찰 있나? 정찰. 아니 정찰이 없어 왜 이 게임. HP를 알아야 뭘 하지. 격추하라는 거 아니야. 이제 도망갈 수 있단 말이야 제가. 괜찮아요. 뭐 초반이기 때문에.
간단히 괜찮은 거예요. 카트리지 있으니까 되겠지. 이제 지상 S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존나게 쓸 겁니다. 리볼빙 스테이크. 그 패론 이길 수 없다. 아우 아깝다. 크리 터졌어. 아 크리 터졌네. 아 좀 센 놈이구나 이게. 아니 괜찮아. 어차피 뭐 템페스트 쟤는 카티네랑 짜고 패면 한 방에 잡을걸?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옮기면 안 되나? 이게 내 기억에 뭐가 나왔네 여기서? 넘어가. 이 정도는 될 거야. 이 정도 상관이 없을 거야. 아 반격을 못 하잖아 이 새끼야. 반격을 못 해. 아이. 카운터 봐. 빨리 다 조져야 돼 그냥. 이런 놈들은 잡아봐야 뭐해. PP를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슬슬 얘는 그냥 해. 아 합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야. 머신건이나 써버리. 현실의 厳しさを 教えてやる. 현실이 빡세다는 거 알려 주마요. 그런 거 있죠. 미리 안 먹으면 적들이 잡아먹어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130이니까 잡겠지? 잡겠지? 아 왜 못 잡지? 아이 얘네들은 젠가로 깎아놓자. 젠가는 지금 거의 무적이야. 지금 에? 왜 이렇게 못 피하지? 누구 걸면 되지 뭐. 아 지휘범이 없구나. 예. 무료 필중에 대한민살래 죄송합니다. 예. 뭐가 나오기 때문에 화상 공격 마지막 일격 이 전법 틀림없어요. 템페스트 소자가 어설 두 번부터 갔기에 적은 비장의 수를 숨기고 있다. 방심하지 마.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당신. 예, 방심하지 말라고. 알았습니다. 아무 브레이크 아 지금 쓸 때가 아닌데. 아 써버릴까. 에이, 방 얘도 아는 사이지.
서코다. 거기다. 근데 이제 서로 통신이 안 되니까 모를 거야. 알아. 아, 다리 쥐났어. 아. 아, 잠깐만. 다리 쥐났어. 아이. 넘어가. 아이. 부스트 너클. 아, 요새 너무 과로하는 것 같아. 젠가로 저걸 잡으면 안 돼. 아씨, 레피나로 잡을 걸 저거. 가 모자라. 아이. 어, 이거 되게 뒤에 있었는데 이거 좀. 넘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리볼빙 벙커 아껴야 돼. 될라나? 되겠지 뭐해. 약한 무기로 해. 가기. 그래도 우츠가 통. 넌 빠지시고. 아, 잠깐. 템페스트 HP 몇이야? 7000밖에 안 돼?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저. 지휘 범위 안에 처박대. 야, 왜 이렇게 좋아서 노력이 생겼다. 끝났음. 너는 좀 있으면 잡을 거니까 가만히 있어. 반격한다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지금 이 지금 카티나 패는 거야 지금? 머신건이나 한번 쏴보고 해. 카티나 패는 줄 몰랐네. 사격은 니가테란다가나 신호고로 이띠야레. 사격은 약하지만 수돌될 때가 아니야. 이것도 존나 센데 이 무기도. 애송이가. 뭐라 세워주마. 데스펜스트를 우습게 보지마. 카티나만 패네? 어, 됐어. 너희들은 끝났습니다. 또 카티나 패네. 그래서 카티나 방어하고 알트로 패면 돼. 카운터. 알트가 너무 세니까 안 패는구나 애들이. 플레이모어의 방어.
札はこれだ。이쪽에펜은이거다신부この距離でクレイモア。もっと脱出する。탈출한다아빠이거전투기같아이게임괜찮나야나한방에잡을수있고왜이거이번턴안에끝나는데대한미사일한방에죽지않을까안죽으면안되는데잠깐만세이브다시하고해대한미사일대한미사일로한방에안죽나ミサイル発射口を開け速挙データ確認発射ロケット아존나씨대한미사일왜행운생겼어이런노력걸고잡자격추수를러시엘이먹으면안되는데메인을바꿔버리자그러면그냥격추수를아니나 PP 를 PP 가더중요해쩌리들의폭격되게한심해보이죠되게씨いつまでも後方にいるわけには。くそ。マイクアンドリスイゴ。やられた。개수는갖다버려야돼솔직히말해서저거만있었어도연방군이이겼어저거만양산했으면아이런이런아씨이로가다해야되는거야설마명중이50밖에안떠망했다젠가가지휘가있으니까붙으면되겠지아 76? 안되면뭐리셋하지뭐해私が落とす多少古臭い武装だが威力は関係ないどんな装甲でも어떤장갑도싹뚫고은빡よく頑張ったと褒めておいてやろう잘했다고칭찬을해주지잡았어잡았어잡았어난더부자다한심한아직익숙해지지않았다고해도이기체를잃게되다니꽤하는군 AM의 기동성을살려가지고최초의전기로맨처음부터전기로기지사령부로돌파했어야됐어너는두번째수를의존하는사람이나를이길수없지그말투젠가젠가지그렇다템페스트호커나라는걸눈치채고있었나뭐야이두사람아는사이야과거에같은부대에있었다고해서아같은부대에있었던너랑싸우게될줄이야특수전기교도대는이제존재하지않아그때우리들도교도대
몇 년 전에 엘리트 파일럿을 뽑아가지고 결성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PT 전술, 조작 기술의 기본을 만들었죠. 젠가 대장이 그런 부대 출신이었다고? 예, 왠지 잘하더라. 아무리 숭고한 목적을 들어도 예, 결국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예, 가르치는 예, 전쟁 집단이지. 예, 그렇다. 하지만 연방은 그것조차 이해 예, 그것조차 이해하고 실행하는 게 예, 실행하지 못했다. 아이, 아니 그놈들이 옛날부터 그랬어. 16년 전부터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콜로니의 사건으로 나는 아내와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콜로니의 사건? 예, 하지만 나는 예, 죽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연방의 아내와 딸의 같은 고통을 안겨주기 전까지 죽을 수 없다. 하나, 나 안 죽어. 광랩 중이야. 뭐야 쟤? 예. 예, 함장님, 북동쪽에서 여론, 이 반응은? 아, 저 대응미사일 설마 맵? 예? MAPW? 예, 대장, 예, 핵미사일 같은 거죠, 저거? 저건 이 기지체로 예, 우리들을 날려버릴 생각이에요. 역시 예, 비장의술을 준비해놨군. 엑셀렌, 기지의 인간들은 셀터에 예, 먼저 유도해. 엑셀렌, 응답해. 이 거리에서는 미사일의 추진장치만을 노리고 예, 격추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그게 될지 할 수밖에 없어. 엑셀렌 소위. 예, 알았어. 예, 예. 좀 시간이 걸려버렸지만 예, 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 엑셀렌? 저거는 드디어 나왔군. 퍼스널 트루퍼가 인간인 채로 그대로 하늘을 날고 있어? 설마 AM이랑 마찬가지로 소형의 테슬라 드라이브를 썼나? 예, 제 폴리시에 반하지만 예, 육전과 공중전에 특화된 마크3 예, 그리고 마크2 커스텀 예, 예, 이 두 개의 완성이 ATX 계획의 진정한 목적이라서. 엑셀렌, 신형 다룰 수 있나? 야, 맡겨도 결국엔 개수장이니까 기본은 똑같아. 결국? 폭발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군. 어설트 1부터 갖기에 미사일의 추진장치를 파괴해라. 한 미사일 그 자체를 격추하면 안 돼. 이런 속을! 즉, 예, 적당한 데미지만 주라고요? 그렇다! 어설트 3, 라저. 어설트 4, 라저. 예, 어설트 2 라죠. 예, 부탁합니다, 내 아이들. 예. 이것도 표절이야, 이것도. 건담에 나왔단 말이야, 이거. 암으로가 했단 말이야, 이거. 아, 이것도 잘못하면 리셋 노가다 존나게 되는데? 사면 김캐논이. 타격은 맡겨주세요. 에? 어우, 잡았다. 대충 저걸로 패면 되겠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괜히 센 걸로 폈다가 막 뒤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닿는다, 이거. 저 남이 쳐넣쳐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예, 꺼져. 아, 안 닿! 안 닿, 미치겠다. 포기다. 옥스턴 런처 2, 예. 이거 괜찮나? 이거 아직 안 가지. 옥스턴 런처 2.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안 죽겠지? 여기를 놓칠 엑셀렌 누나가 아니다. 복스턴 런처로 결정. 마무리. 마무리 끝. 예, 엑셀렌은 이렇게 쏘고 이동할 수 있죠. 시트의 노웨이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 서두면 되겠지. 아 맞다, 이럴 때. 아, 나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다. 아 넘어가. 예, 레벨로 가다를 했어야 되는데. 복스톤 B 안 죽겠지? 안 죽어야 되는데. 이건 어때? 옥스턴 런처 B 모드 받아가세요. 거스름돈도 받아가. 어, 아슬아슬해. 끝. 대형 미사일의 처리 끝났습니다. 네, 이런 어떻게든 네, 넘어갔군요. 예, 네. 네, 신형이 나와서 살았어요. 엑셀렌 소위. 예, 네, 이 누나한테 맡기면은 네, 화살이든 대포든 다 가져와. 예, 네, 내가 말했지 그렇게. 아, 처음 들어봤는데 젠가 소자 뭐냐 교수께. 그러니까 누나한테 다 맡기라 그런 거죠. 저 DC의 파일럿. 예, 괜찮습니까? 어, 너답군. 상관없어. 예.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스테이크를 박아줘. 예, 그 남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예, 그게 올바른가 아닌가 관계없고 뭐 나도 마찬가지다. 그게 바른가 아닌가 그건 관계없어. 그래. 그래서 예, 일본의 사세보 기지도 괴멸 상태에 빠졌다고. 진짜야? MAPW에 날라갔다고 해. 우리랑 비슷한 수법이야. 하지만 일본에는 우리들이랑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SRX팀이 있는데 신형기의 실전 배치가 늦어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 같아. 여 브리트, 기체 정비 끝났다. 어, 수고했어. 알트도 그러고 영식도 그러고 메인터넌스가 너무 귀찮은 거밖에 없어. 하지만 타입 TT에는 거기다 타입 TT에는 내가 손을 댈 수도 없는 T링크 시스템이란 게 붙어 있고. 예, 손을 대면 안 돼? 예. 어, 마오사 이외의 인간은 만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정비 매뉴얼도 최저한밖에 안 줘. 망가지면 어떡해? 어쩌라고? 아 저기 안 쓰면 돼. 쓰레기하고 안 써. 저기 나 타입 TT랑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들은 거 없냐? 타입 TT는 내 전용으로 조종된 기체라. T링크 시스템은 조작계나 뭐 FCS의 보조 장치라고 들었어. 예, 통상의 사용에 문제는 없고 라돈 박사도 타입 TT에 대해서는 노터치라. 배부른 얘기. 배불러? 수상한 기체라고 해도 뭐 전용기 같은 거잖아. 아 나도 PT의 적성검사에 합격만 했으면은 지금쯤 파일럿이 됐는데. 에 너도 PT 파일럿 지망생이었어? 아니 왜 떨어졌어 근데? 야 돌직구로 물어보지 마라. 얘는 손재주는 있는데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기에서 떨어졌어. 에 아픈데 찌르시네. 예. 하지만 도박은 안 져요. 예, 그거 PT의 조종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도박이.
그러니까 돌직구를 던지지 말라고. 야, 예. 드디어 나타난 백은의 기사. 그 이름은 바이스리터. 왠지 반해버릴 것 같아. 소위? 예. 신나하지 마, 익설렌. 예. 내가 마크2를 칠하지만 않았어도 그 기체는. 예, 그거 자업자등 아니에요? 예? 네 쇄골을 박살내준다오? 예, 너무합니다. 예. 저도 칠하는데 도와줬는데. 하지만 예, 너무하군. 이쪽은 바이스의 완성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DC는 단체로 비행이 가능한 인형 기동병기를 개발, 거기다 양산까지 하고 있어. 덕분에 그 차가 다이렉트로 날아오고 있다. 예, 이제부터 힘들어지겠군요. 메테오3의 EOT 연구, 예,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예, 개개인의 전력의 예, 질이 각각의 전력의 질이 예,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연방은 너무 예, 방심했던 거야. 우리들도 예, 그것을 DC에게 보여줘야 돼. 뭔가 확률이 낮은 도박이 될 것 같지만. 네, 이제 개조를 하네. 개조를 해야죠. 예. 역시 머신건이 최고야. 이 머신건이 없었으면 안 됐던 거야. 머신건부터 개조하자. 머신갑 4천이나 돼? 에이, 아니 이 시점에서 아직 너무 과분해요. 4천원. 예, 이 정도만 해둔 거예요. 바이스리터에 달아줍시다. 예? 왜 안되지? 아니 아, 어떻게 달더라? 아니, 무기 선택해야지. 아니 왜냐면 원호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없어도 되나 얘는? 아니 당분 카티나를 달아줘야 되나? 아니 아닌데 카티나 당분간 필요 없지 않냐? 예, 필요 없어요. 대충 이렇게 달아주고. 아우 존나 쎄미. 옥시던 비보다 쎄? 강화 파츠 아포지 모터 운동성 5도 올려줍니다. 카트리지 카트리지 운동성은 다 얘한테 때려박습니다. 바이스리프한테. 왜냐면 바이스는 맞으면 뒤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맞으면 뒤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 교수께 뭐 못 할 수 있냐? 못 할 수 있냐 얘? SP 회복 80? 오 이거 달아지네? 에 이거 80밖에 안 돼? 엘라리? 에 이렇게 썼던가 이게? 에 기억이 안 나. 어테커 80. 기력 상실의 공격력이 1.2배. 인파이트 지금 달면은 다 달아지나? 4까지 달아지던가? 안 될 것 같은데? 뭐라도 달아야 되네 지금? SP 회복은 이게 예, 이 무조건 이걸 다는 게 좋아요. 예, 이거는 무조건 필수인데 내가 왜 고민하냐면은 사실 얜 지금 별 필요가 없거든. 개조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기 같은 게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가속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후반에 달아줘도 된단 말이죠.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인파이트 달아줄까? 어태권은 기력이 130이나 돼야지 터지니까 초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에 어쩌냐. 인파이트 가자. 인파이트 가자. 어차피 금방 모여요 BP는.
좀 있으면 이렇게 하면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이제 3850에 어차피 금방 모인다고 저거.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만 계속 해주면은 그냥 얘는 뒤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격력에 올인하는 게 나아요. 특수탄이에요, 이거 또. 특수탄이란 게 있죠. 이런 거 합치면은 머신건이 강화가 됩니다. 완전 머신건 게임이야. 그냥 머신건이 모든 걸 해결해줍니다. 기력은 올라가고 공격력이 다운된다, 이거야. 피력 기력이 떨어진다고? 필요 없잖아. 몇인거는 기력 제한이 없는데. 지형 적응 위쪽에 아씨 두 개의 소재가 필요합니다. 지형 적응. 예, 육지가 상승한다. 예, 그럼 달아줘야지 뭐 어떻게. 공격력이 100이 떨어져도 말이야 지상 S가 되면 좋은 거 아니야. 특수탄 이거를 예. 예, 만들었잖아. 이거 만들었으니까 장전. 장전을 시켜줘 이렇게. 그러면은 지상 S죠 지금. 존나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왜 머신건 이렇게 세냐? 엑셀레는 예, PP가 80 이상 모여야 될 거 같죠 얘는? 얘는 안 될 거 같아 지금. 얘는 SP 회복 따라야 되지 않나? 네, 얘는 SP 회복 따라야 돼. 네, 그러면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